그동안 정성어린 기도를 통해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100일간의 자비명상 수행을 통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눈부신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나를 바꾸는 100일 78일째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화두는 진취입니다.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사람은 목표를 똑바로 보고 항상 겨냥하는 사람이다. 세실 데밀의 얘기입니다. 바람이 불고 길이 험하여 혹은 몸이 너무 지쳐서 나아가는 것을 잠시 멈출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힘들네요. 한 걸음, 두 걸음 떼어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피를 퍼붓는 먹구름의 크기는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작을지도 모릅니다. 진취적인 태도는 언제나 당신을 더 나은 계절로 인도할 것입니다.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진취라는 뜻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일을 이룩하다라는 뜻을 감고 있답니다.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다는 대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능정적으로 목적한 방향을 향하여 가다라는 뜻이 있죠. 진취라고 하는 속에는 이처럼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방향을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며 스스로 이루어내려는 노력하는 긍정적이고 능정적인 자세가 필요하지요.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내 고집, 내 틀, 내 습관을 거듭거듭 털고 일어나 부처님을 향하여 부처님을 닮고자 정진하는 수행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원력이라고 하지요. 부처님 제자로서 나아가야 하는 바를 알고 이를 이루고자 발언드리며 삶에서 행으로 실천하는 것, 원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것이 곧 진취라는 것입니다. 법집 요성경에 담겨있는 부처님 말씀이죠. 닦아야 할 시기에 닦지 않고 젊은 힘만 믿어 정진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어리석음을 벗지 못하고 끝내 지혜를 얻지 못하리. 네,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요. 이 때문에 우리는 수행이 필요하고 이 수행을 통해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을 긍정적이고 능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진취적인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이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나? 나는 지금 만나는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나? 나는 지금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순간순간 바라보는 명상을 통해서 방향을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진취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라봄으로써 변화하고 나아갈 수 있죠.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열반경을 들려드리며 오늘의 명상 마쳐보겠습니다.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에 의지하여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내가 간 후에 내가 말한 이 가르침이 곧 너희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덧없으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진취적으로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